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슈퍼맨 100개 챌린지인데요. 프로그램을 슈퍼맨만 100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먼저 팔다리 교차로 들기 10번, 그 다음에 슈퍼맨 10번, 그 다음에 휴식시간을 바닥에 누워서 데드버그라는 동작을 10개 할 거고요. 곧바로 엎드려서 팔다리 교차하기 10개, 슈퍼맨 10개 이런 식으로 총 3세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팔다리 교차되기와 슈퍼맨이 총 60개가 쌓이고요. 30초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맨 동시에 20회, 바로 플랭크 20초, 그 다음에 30초 휴식, 다시 슈퍼맨 20회와 플랭크 20초를 묶어서 총 100개의 슈퍼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다리를 들 때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워밍업을 바닥에 이마를 댄 상태에서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조금만 드는 걸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들고요. 내립니다. 이때 척추를 위아래 늘린다고 생각해주세요. 둘. 위에서는 엉덩이와 복부 힘으로 한 2초 정도 머문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넷. 다섯. 상체 긴장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팔꿈치도 옆으로 많이 벌려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등을 마는 게 아니라 아래 바닥을 바라보면서 가슴도 오픈을 해주실 거예요. 다시 업.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이때 허리가 아프지 않고 복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하시면 100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들기 시작. 자, 내쉬는 호흡에 팔다리를 교차로 들고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업. 내려가고 반대쪽 팔다리로 바닥을 눌러내는 힘으로 반대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곱. 여덟. 목이 너무 안 좋으시는 분들은 전 그냥 이마 바닥에 대놓고 수건 댄 상태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선도 따라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팔다리 동시에 갈게요. 하나. 둘. 허리의 힘이 아니라 코어 근육으로 속근육 연결해서 팔다리를 들어주세요. 손끝과 발끝은 서로 멀어지는 느낌 사용해주시고, 목도 꺾이지 않게 턱을 약간만 당긴 상태에서 시선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허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곧바로 바닥에 누워서, 자, 죽은 벌레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팔다리가 교차로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 저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가도 돼요. 이거 자체가 몸에 굉장히 챌린지가 될 거예요. 허리가 절대 뜨지 않고요. 복부 힘이랑 등 전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돼요. 턱은 당겨주시고 복부의 힘으로 팔다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좌우 토탈 10개를 했으면 다시 엎드려서 팔다리 교차들기 들어갈게요.
곧바로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 다리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더 한 것 같은데. 자, 슈퍼맨 갈게요. 바로 팔, 다리 동시에 들기.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팔꿈치랑 무릎도 곧게 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바닥으로 누르지 마시고 허공에 몸통이 가볍게 떠오른다는 느낌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자, 바로 뒤돌아 듣습니다. 얘도 컴팩트하게 좌우 토탈로 10개 수정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꼽선이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덟, 아홉, 하나 더. 바로 엎드려서 3세트 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다시 오른팔과 왼다리부터 하나, 둘, 조금 더 척추를 길게 늘리는 느낌을 쓰면서 조금 더 높이 올라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니까 네 개 더 슈퍼맨 갈게요. 복부 힘으로부터 코어 힘을 사용해서 팔다리를 연결합니다. 절대 허리를 꺾지 마시고 등에서부터 팔다리가 서로 멀리 뻗어나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두 개 더 해볼게요. 힘들다. 여러분 힘내요. 자,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챌린지를 줘서 이렇게 해볼게요. 편 상태에서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초씩 무릎을 10초 정도 안아주시고요. 고개도 한번 들어서 등 근육 늘려줬다가 한 다리씩 안아주세요. 다음은 슈퍼맨 20회랑 플랭크를 20초 묶어서 하는 거를 총 2세트 할 거예요.
갑니다. 조금 더 이제 플로우를 생각해서 리듬을 지켜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리듬으로 횟수를 반복했을 때 근육이 훨씬 더 잘 사용될 거예요. 호흡에 집중해 주시고 팔다리가 불편하게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몸에서부터 가볍게 떠오르고 뻗어진다 생각해 주세요.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가 조금 더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했어. 세 개 더. 힘들다. 자, 곧바로 팔꿈치 대고요. 엘보 플랭크로 20초. 플랭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과 내일하는 플랭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하고 나서 플랭크로 마무리를 지어줄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코어 근육. 30초씩. 은근 힘들다. 은근 힘들어요. 30초가 또 금방 가니까 레스트 포지션 한번 취해주시고 바로 엎드려주시면 돼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남산아. 남산이가 자다 일어났어요. 아니야! 갑니다. 시작. 남산아! 시작. 둘. 계속 하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더?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더, 파이팅! 복부 힘을 더 쓰세요. 호흡 먼저 뱉어내고요. 팔다리를 어깨 힘보다는 등에서부터 연결해서 뻗어내보세요. 바로 플랭크.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조금 더 긴 선으로 서로 멀어진다 생각해주세요. 골반을 너무 말지도 너무 꺾지도 말고 일직선으로 그냥 유지해주세요. 레스트 포지션 취해주시고 김남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남산.